이거 수선하셨나요? 했죠. 그거는 제가 인정합니다. 근데 제가 키가 작아서 어쩔 수가 없어요. 좀 많이 자르셨나요? 아, 갑자기 뭐 변명을 하는 것 같네. 제가 최근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물건을 바잉을 해서 갖다 파는 그런 거래소입니다.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손님이 오셨는데 혹시 어떤 걸 가지고 오셨습니까? 좋은데 온다고 해서 진짜 네. 아끼는 물건 갖고 왔습니다. 어떤 물건이에요? 재팬블루라는 이제 일본 브랜드에서 출시를 했었던 퍼티그 팬츠인데 자 여기 라벨이 있습니다. 모던 밀리터리라고 써있는데 네. 벌써 이 타이틀부터가 막 가슴이 막 두근거리지 않습니까? 근데 죄송한데 쇼킹몰 포스트 하셨다고. 아 예 뭐 부업으로 하고 있습니다. 부업, 아 부업? 예, 예. 원래는? 아 원래는 저 네. 학생입니다. 쉽게 말씀드려서 이제 밀리터리한 제품들을 이제 현대적으로 복각을 한 네, 그런 제품이에요. 근데 제가 이걸 한번 볼게요. 한번 보시죠, 보시죠. 중고에 있어서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기 그쵸, 때문에 그쵸. 언제 어디서 샀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. 아 이거는 근데 진짜 오래됐어요. 한 7년 전에 홍대 모 편집샵에서 샀습니다. 얼마 주고 샀어요? 14만 9천 원. 14만 9천 원. 근데 요즘은 가격이 좀 올랐잖아요. 올랐죠, 올랐죠. 요즘에 제가 알기로는 그쵸. 신품이 한 20만 원대로 맞습니다, 가요. 맞습니다. 그쵸, 맞습니다. 근데 이거 되게 많이 빤 것 같거든요. 맞아요. 제가는 올리브 그린색이 아닌데. 맞아요. 진정한 경련 변화가 뭔지 느껴봐야겠다. 그래서 진짜 허구한 날 세탁을 한 제품이고. 이거 수선하셨나요? 했죠. 그거는 제가 인정합니다. 근데 제가 키가 작아서 어쩔 수가 없어요. 좀 많이 자르셨나요? 이게 일본 브랜드라서 네. 어, 갑자기 뭐 변명을 하는 것 같네. 그때 당시 제가 부츠를 레딩이나 이런 걸 한창 신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많이 자를 이유가 없었죠. 그래서 받고 싶은 금액은 얼마? 두 배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을까? 두 배 정도 받아야 된다. 이거는 거의 막 28만 9천 원. 이게 왜 값지냐? 텍스처감이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슬럽이 나와 있습니다. 기존에 새 상품을 갖다 놨는데 이거를 팔아달라고 고객분들이 그렇게 요청을 그렇죠. 하셨던 맞습니다. 30만원 내놓는다고 했을 때 바로 팔릴 것 같아요. 찾으셨던 분들한테는 바로 팔지 않을까? 생각보다 세게 부르시네. 그럼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. 제안을 해보시죠. 10만 5천 원. 10만 5천 원? 와. 그 정도에 팔아야지 저도 이제 남는 것도 있고 남는 거 수수료도 있고 택배비도 요즘 택배비 아시지 않습니까? 알죠. 얼마나 비싸요? 그러니까 저희가 네. 28만 9천 원 이런 걸 팔아가지고 매물이 그렇게 잘 안 팔려요. 중고 거래를 얼마나 해보셨어요? 제가 보니까 아직 물정을 모르시는 거예요. 어, 뉴발란스 993을 팔았던 적이 있었어. 얼마에 파셨어요? K사 가격을 보고 그거보다 좀 낮게 팔았죠. 아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시세를 검색해보고 어, 그쵸, 그거보다 낮게 판다. 편집사에서 파는 것과 중고에서 파는 게 좀 다르거든요. 어. 왜냐면은 이렇게 줄다리기 해야 될 것도 많고 조율해야 될 부분도 많고 그렇군요, 그렇군요. 그래서 뭐 진상도 만났을 때 있고 만났어요, 만났어요. 어떤 진상이요? 아 예전에 만나자마자 입구 가셨어요. 다음 날에 이제 환불을 해달라고. 그래서 환불해주셨어요? 어, 저는 그때 당시에는 해줬어요. 다시 나한테 돌아올 건가 보다 싶어가지고 근데 그거는 좀 어릴 때 얘기긴 한데 어릴 때 싹부터 달랐다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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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왜 그런 결정을 지금 했는지 모르겠어요. 지금도 그렇다면 어떡해요? 판매하기 전에 확실하게 얘기를 해놓고 판매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뭐 이거를 판다고 했을 때 돈이 나오잖아요. 뭐 사고 꼭 한번 입어보고 싶은 초어 자켓이 드레이크스 제품을 입어보고 싶은데 아 근데 금액도 장난 아니죠? 맞아 맞아 맞아. 초어 자켓을 갖고 싶은 이유가 프렌치 워크 자켓이라는 어떤 카테고리 제품들은 이제 너무 많고 오히려 이제 초어 자켓은 좀 더 클래식하고 좀 더 담백한 느낌으로 연출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요즘에 좋아하시는 그런 스타일이나 아니면 브랜드 한 브랜드는 한 스타일에 지금 꽂혀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많이 보면 볼수록 더 예뻐 보이고 그런 게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옴브레 체크라든가 가먼트 다잉 된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 관심이 좀 많고 아무래도 좀 고급스러운 소재감을 좀 많이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. 디자인보단 소재감 좀 많이 저는 네 맞아요. 캐주얼하게 입으신 편이 아니면 좀 클래식하게 원래 평소에 입으신 편이에요? 원래는 엄청나게 캐주얼하게 입었었는데 이 퍼티그 했을 때만 하더라도 이게 모던 밀리터리잖아요. 그래서 뭐 화이트 셔츠에 타이를 하고 뭐 스포츠 자켓을 입고 이런 무드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렇게 입다가 요즘에는 또 약간 좀 이런 무드로 좀 입어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왜 내놓으셨어요? 이거는 이제 그렇게 입기에는 너무 경련 변화가 심해서 아, 약간 밸런스가 좀 안 맞는다. 빈티지하게 입는 분들에게 찾아가면 아주 좋은 아이템. 맞아요, 맞아요, 맞아요. 아, 그런 식으로 빌드업을. 바로 그겁니다. 얘기를 들으니까 좀 혹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가격을 잘 모르겠습니다.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 가지고 있는 게 더 좋지 않을까. 제가 생각. 네, 그런 생각도 드네요. 아 뜯어져 있네. 맞아요? 진짜로는 팔 생각 없죠 원래? 아 없죠. 준비되시면 그냥 아무 때나 들어오세요.